골키퍼가 오늘 이창근 선수가 스타팅을 나옵니다. 예. 김찬영, 닐슨 주니어, 노행석, 그리고 유진호, 박준강, 주세종, 홍동현 선수, 그리고 공격진에 한지호, 배천석, 그리고 박영지 선수가 스타팅으로 나오게 돼요. 말씀드리는 순간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화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전북 현대가 공격을 진행을 하겠고요. 이 화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붉은색 상하 유니폼을 입고 있는 부산 아이파크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뭐 경기 식전에 또 세월호 뒤쪽으로 흘려주네요. 위험합니다. 자, 노마크 네. 상황이었어요. 있어요. 네. 자, 지금도 에닝료인데요. 자, 혼자 저렇게 드리블 치게 두면 안 되는데요. 자, 가운데 쪽. 오, 지금 자, 슈팅. 아, 이창근 정면입니다. 자, 지금도 앞쪽에서 먼저 끊어서 슈팅을 날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한 번에 갑니다. 자, 박용진인데요. 좋아요. 아, 길었다. 아, 이게 뭔가. 아, 자, 박용진 이게 뭔가요. 아쉽네요. 마지막 터치가 조금만 짧았어도 않으면은 오히려 구멍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가슴으로 떨궈주고요. 자, 이렇게 나오죠. 자, 이창근. 자, 이창근인데. 자, 감아져서 들어갑니다만 짧아요. 뒤쪽에서. 그렇죠. 떨고. 아, 또 발에 정확하게 얹히지는 않았습니다. 자, 몸으로 막아내야죠. 그렇죠. 일단은 뭐 아무래도 또 부산의 어떤 공세가 계속 됐기 때문에. 아, 이게 또 윌킨슨의 머리에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아, 자, 일단은 뽑아냈어요. 좋아요. 자, 혼자 가야 돼. 혼자 가야 돼. 두 명 공격수 세 명입니다. 자, 주세정 앞쪽으로 가고 있는데. 자, 이게 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자, 안쪽으로. 오, 이번에 그냥 놔뒀어요. 아,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앞쪽으로. 자, 좋아요. 아, 이게 마지막 터치가 권스택 골키퍼 정면이었습니다. 아, 아쉽네요. 자, 이번에 두 명 사이 세 명, 세 명을 달고 들어왔는데 아쉽게 여기 주세정 선수에게 콜을 보내줬고요. 자, 짧게. 자, 박영진입니다. 박영진. 아, 박영진. 자, 지금 방금 주세정 선수가 킥을 올리기 전에 윤석열 감독이 사인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잘라먹고 들어갔습니다. 보십시오. 자, 뒤에서부터 들어가죠. 짧게 원바운드 된 공을 발에 갖다 대면서 그대로. 자, 제공권에서. 자, 잡아야 돼요. 지금 보세요. 이동국 선수였거든요. 자, 뒤쪽으로. 좋아요. 잘 맞았어요. 자, 배천석. 그렇죠. 혼자 가야 돼요. 가야 돼요. 배천석. 자, 접어놓고. 아! 코스를 봤는데 이게 골키퍼에게 맡겼어요. 이건 잘 봤어요. 한 박자 빠른 슈팅이었고 타이밍은 괜찮았는데 살짝 감지 않았습니까? 네, 잘 감았어요. 아,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오, 잘 뽑아냈어요. 자, 뽑아냈습니다. 아, 나왔어요. 아, 자, 영거프 부산 아이파크가 좋은 찬스를 가지고 갑니다만. 아, 1대1 찬스였는데. 네, 그 리그 최광이라고 뽑히는. 자, 느린 화면에서 봅니다만. 야, 보십시오. 이건 노마크였는데. 자, 한지호, 한지호. 슛! 자, 두 아, 살짝 벗어나요. 아, 좋은 슈팅이었습니다만. 부분을. 자, 레오나르도 올려주고요. 뒤쪽에서. 자, 우리 선수 못 맞고. 오! 레오나르도. 툭 찍어서 가운데 쪽으로. 자, 우리 선수 맞고 다시 돌아서는데요. 아, 여기서 실점이 되네요. 레오나르도인가요? 직접! 오, 들어갔네요. 아, 자, 이창근 골키퍼 나와 있어요. 자,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